인천에는 총 168개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비밀의 섬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위치한 교동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교동도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강화군에서 제일 넓은 평야를 지니고 있는 섬인데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백령도, 대청도 같은 섬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과거 이곳도 배를 타고 가야 했지만 2014년 준공된 교동대교 덕분에 이제는 많은 관광객이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죠.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QR코드로 그 절차가 간소해졌다곤 하나 여전히 특유의 긴장감이 맴돌 수밖에 없죠. 예로부터 또 지금도 해상교통로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교동도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완전 정복 비법도 알아봐야겠죠? 교동도에서 가장 핫한 곳은 역시 화개정원입니다. 지난해 개장한 휴식형 가족공원으로 5개의 테마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다다르면 탁 트인 바다를 만날 수 있죠. 저새를 본따 만들었다는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북녘 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이곳 교동도는 과거 연산군의 유배지로도 유명합니다. 소달구지를 타고 유배온 연산군 등을 재현해놓은 공간은 물론 유배형에 관련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전시관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교동도 완전 정복! 마지막 여행 포인트는 바로 레트로입니다. 대룡시장은 한국전쟁 때 연백군에서 교동도로 잠시 피난을 온 주민들이 만든 곳인데요. 분단이 되고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골목으로 나와 장사를 시작한 게 지금의 교동도 대룡시장이 됐습니다. 추억을 부르는 호떡을 비롯해 떡방 앗간, 다방 등이 반겨주는 시장은 꼭 1980년대 드라마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죠? 벽화를 배경으로 또 시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이곳만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평화와 치유의 섬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에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또 가야 할 길을 내다볼 수 있는데요. 가을에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만큼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죠. 교동도 여행은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아니기 때문인데요. 관광객의 경우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만 교동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 북녘 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피난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이곳 교동도는 정말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찬란했던 역사와 분단의 아픔이 담겨있는 곳,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교동도로 뉴트로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천섬 완전정복이었습니다.